그래서 새로운 그 왕조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악한 왕일수록 이 일을 아주 잔인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 사울 왕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그 7절에 보면요,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패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함께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과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데 요나단이 훨씬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나 친구 요나단이 죽고 사울 가문이 완전히 무너진 후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빚진 그 사랑을 되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요나단에게 빚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되갚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남은 자식이라도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중에 므비보셋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비보셋은 쩔뚝발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유모가 급히 피하다가 그만 그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이 아이가 그만 다리를 다쳐서 쩔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은 므비보셋이 쩔뚝발이라는 그 사실을 두 번이나 말하면서 이 므비보셋은 절대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였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므비보셋도 나중에 자신이 그 왕 앞에 나가서 설 때에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어찌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사울 가문에 있었던 종 시바를 불러서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시바는 반갑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있긴 있는데 쩔뚝발이입니다. 두 발이 다 쩔뚝발이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로드발에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말 로드발은요, 로,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no, not, 아니다,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드발은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뜻을 합치면은 no 목장, 목장이 없는 곳, 풀이 없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는 이런 총구석에 버려진 쩔뚝발이를 뭘 하려고 찾으십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베풀기 위해서 므비보셋을 찾고 있는데, 그러나 시바는 그 은혜를 가로막고서 쩔뚝발이입니다. 로드발에 있어요. 므비보셋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다는 듯이 떨떠름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9장을 보면요, 이 시바는 므비보셋을 얼마나 업신여겼던지 골탕 먹이고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이 사람, 참 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 보세요. 이름도 꼭 뭐 같잖아요. 시바. 에이, 그러고서 이 사람 이름 시바 딱 넣으면 딱 들어맞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름도 참 이상해요. 교회에서도 정말 은혜가 없는 사람은 참 불쾌한 사람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찬바람이 불고 인사도 받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뜨거웠으면 뭐합니까?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지금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 확인해야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지나가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날려요. 마음이 참 훈훈해요. 쳐다보기만 해도 웃는 그 얼굴이 은혜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화려한 신앙생활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인격을 가졌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푸는 마음,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를 힘쓰는 마음,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꼭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다윗이 아들들과 딸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할 때 므비보셋도 함께 같이 앉았습니다. 압살롬의 다윗의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은요, 미남 중에 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똑똑하게 생겨서 아마 책을 옆에 끼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므비보셋은 두 발이 쩔뚝거리면서 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왕자들과는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므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이 므비보셋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줄 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을 읽어주고 상대방은 따라서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도문을 따라 읽으면서요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에게도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남에게 전달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얻고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고백하기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과거에 CCC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말하기를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5분 이상 내 옆에 앉아 있는데도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가장 힘쓰고 모든 고난을 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 십자가에 달리며 죽음을 맛보았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우리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면 성경을 읽어야 하겠죠. 영력이 부족하다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성품이 못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입술로 주여 주여만 외칠 게 아니라 깨닫고 부끄러운 말과 행실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그분이 군인으로 있을 때 막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워싱턴, 그놈 말이야 아주 못된 놈이야. 아주 인간성이 걸러먹었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에 대한 그 욕을 하는 것을 듣고서 이 조지 워싱턴이 그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들이 하는 말이, 장군님, 이건 장군님이 아니라 우리 쫄병 중에 워싱턴이란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그 다음날 쫄병 워싱턴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워싱턴인가? 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오늘부터 자네 행실을 바꾸든가 아니면 자네 이름을 바꾸게나. 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못된 그릇된 인격을 고치라고 어려운 시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나 넋두리만 한다면은 그것은 기도하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나의 인격을 고치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매일 한평생 저희들이 성도들이 힘써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과 시바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베풀기를 기뻐했던 다윗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베풀기를 꺼려했던 그 시바는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서 팬데믹,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깨달아지며 또한 그 은혜를 베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